비어있는 폐 군부대에 뭘 작업을 하려고 했다? 모니터. 도망가. 아씨. 이거 봐. 전기는 다 끊긴 거지. 다 끊었겠지, 동력을. 전기가 받는 소리가 나서네. 아, 저 끝에 봐봐. 아, 쟤는. 또 있어. 너는. 누가 나 밀었어. 봤어. 강아지를 키우나? 안 키우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군대에서 자는 거 알려주는 시간인데? 여기 부대가 있어? 아니, 없지. 이거 폐 군대인데. 전기도 아까 다 끊겼잖아. 뭐지, 지금 이상한. 가죠. 무서운데? 아, 무슨 해병대 무슨 내가 장쌤을 특별히 초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심해갖고 초대했는데 한번 멋있게 즐겨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 봉사 활동도 하는 거야. 이거 국토 정화. 아, 좋죠. 근데 이게 오늘 가는 데가 군부대예요. 만신이 사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의 능력으로 정화를 시키면서. 난 열심히 도울게요. 아, 근데 쌤 안 어지러워? 조금 빙빙 돌기는 해. 아니, 난 술 찬 것 같아. 이렇게 막 뭐 약에 취한 것처럼 이 땅이 막 이렇게 실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긴 경락고네. 경락고가 뭐 하는 데예요? 이거 뭐 포탄 총알 같은 거 보관하는 곳. 아, 우와. 그냥 통 비었어. 오. 그럼 여기에다가 무기나 탄환. 그렇지, 포탄. 폭탄 이런 거. 그렇지. 아, 탄약고. 그렇지, 창고. 창고. 경납고라 그러지, 경납고. 어우, 문 두께 봐. 와, 씨. 야, 이만큼이야. 딱 두툼하네. 아무래도 포탄이나 이런 걸 보호해야 되니까 단단하겠지. 장쌤 있어 보인다. 군대 갔다 온 거 맞구나. 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나 너무 막 나 걸음이 이상한 거 같아. 나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해 막. 이게 막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실그러지는 느낌. 와, 이게 더 장난 아닌가 본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뭔가. 여기 또 있다. 그래, 여기가 경납고가 여러 개가 있네. 무기고 같아, 다. 무기? 어. 그럼 아까처럼 생긴 거네. 와. 근데 왜 이게 다 비어있지?
뭔가 이제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털어봐야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제 꿈이 옛날 여군이었거든요. 여군 멋있었을 것 같아. 보통 입구에서 저렇게 탄약고가 있는 건가? 아니, 입구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숨겨놓은 거지. 아. 위에는 흙처럼 많다. 보이고. 많다. 여기 또 이제 세 번째. 저 위처럼 이렇게 보면 흙으로 덮어놨잖아. 안 보이게. 와. 저게 말하자면 군대에서 화력이잖아, 화력. 그렇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오늘 기분이 되게 신나. 신나고 막 가슴에 막 발탁발탁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데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고맙기도 한데 무서워. 왜 이러세요, 금성장군. 미쳤나 봐, 장군님. 아, 그래도 즐겨야지. 그래, 즐겨야지. 지형을 밖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끔 다 이렇게 가려놓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지형으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감싸놔서 주둔 부대처럼 숨겨놓은 거네. 그렇지. 위에서 항공으로 보면 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아, 근데 요즘 너무 인터넷 발달해서 저기 정원이도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걸 다 알 거야. 그치. 근데 되게 멋있다. 난 군대 꼭 가고 싶었는데. 저 뭐라고, 아, 출입 금지. 형은 살령조? 살려줘. 여기 안에 있다. 뭐 있어? 이 안에 뭐 있어? 이게 뭐야? 야. 뭐지? 그러게. 섬찟해. 줄도 있고. 아까 저기는 다 비어있었는데 얘네는. 여기만 있네. 이게 붕대야? 휴지. 조개 껍데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 이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것 같아. 여기는 왜 짐이 있지? 의자랑 책상이. 이건 뭐지? 빵도 있고. 이거 봐봐. 야, 빵도 있어. 1월달에 1월달. 24년 1월 20일. 방부제가 있으니까 아직도 안 썩었네. 그러게.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 뭐지? 여기 폐 그거 아니야? 폐 24년 1월 15일. 이게 함부로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야? 안 되지. 전기가 이게 다 끊긴 거 아니야, 장쌤? 다 잘라놓은 거야? 다 잘라놓은 거지, 이제. 달력이 24년도 거를 걸어놨네. 그러면 23년도까지는 있었다는 얘기네. 맞네, 저 빵이 1월달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새해 거. 이게 지금 원래는 없는 거를 만든 거 아닌가? 맞아,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경락 탄약고에 이런 게 있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석유통. 하고. 침대? 이게 뭐야? 전축도 있고. 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게. 이야, 멋있다. 이런 데 와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면. 노숙. 이거 실리콘이랑 페인팅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라카. 그러니까 페인팅 그거. 라카를 어디다 썼지? 아, 중국 사람가 중국 서류인데 다 한문으로 돼 있잖아. 이런 게 민간인이 들어와서 오토매틱 필터 테스트 마스크 저기 한다는 건데 장비에 넣었던 케이스. 일단은 비어 있는 폐 군부대에. 일반인이 와서 뭘 작업을 하려고 했다? 모니터. 그 다음에 이거 타이. 그거 아니에요? 케이블 타이. 잼, 큰집, 박강잼, 뭐야, 망강잼, 도망가.
어, 도면 아니야? 그러게. 분양 면적. 이거 택지를 쪼개놓은 건데? 신도시 분양 계획서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 그러게, 이거는 내부 서류 같은 거 같은데. 아, 사인 아직 안 됐다. 완벽한 저기는 아니네. 아, 그럼 여기가 택지 개발. 그래서 군부대를 폐쇄했나? 이유가 이거야? 저 문서가 중국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개발을 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저런 문서나 서류도 냅두고. 먹을 게 1월달까지만 있었으니까. 그치. 아직은 발길을 안 움직였다는 거지. 아니 근데 쌤, 저 빵이 4개월이 넘었는데 안 썩었어. 먹지 말자. 방부제 겁나 들었다는 거냐. 어? 빵을 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야, 신기하네. 깊숙하게 들어와서 저거를 탄약고를 점령한 누군가가. 근데 왜 문에다 살려줘를 써놨지? 아, 저 애들이 장난한 거지. 그러면 이게 폐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독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뭐 이런 신도시 개발이네. 부대가 이동을 하니까 개발을 하는 거 아닐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지, 군부대는 함부로 이동을 안 하잖아. 그 무슨 연유가 있는 걸 이제 저 안에 뭐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영감을 떠봐야겠어. 와, 저 밑에가 도시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지. 어? 완전 요새지, 요새. 그러니까요. 아, 여기 누구 하나 죽여서 묻어도 모르겠다. 설마 나 그러려고 데려온 거 아니지? 아이, 제가 또 그러고도 남죠. 인성이 더럽잖아요. 아, 나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뭐가 시선이 느껴지지? 이렇게 막 숲을 사이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나를 아까부터 느끼는데. 나는 아까 저쪽에서 느꼈어, 저쪽에서. 저기서부터 계속 따라오는데 내가 따라오는 건지. 못 본 척하고 있는데. 잠깐, 우리가 또 누굽니까? 아이씨, 한번 보겠어. 얘네가. 이봐. 내가 볼 줄 알았어. 왔다 갔다 움직여. 그래, 이 지금 이 방향 요 이봐 이 라인에 요 라인에서 나.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얘네가 아직 모습을 안 드러내. 근데 따라와요. 이렇게 해갖고 숨어서 이러고 보는 거야. 아씨. 아니, 여기, 이렇게 자꾸, 이봐, 봤지? 모습을 확 드러내던가. 이게, 몇십 년 된 것 같아. 저 앞에 건물 있네. 여기 저, 헐. 4.1,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 거야, 장쌤? 부대의 본질 같은 거겠지. 아, 옆에랑 뚫렸다. 옆에랑 뚫렸어. 냉장고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반이야. 부대의 행정을 여기서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조그매? 아, 그럼. 행정과? 어, 뭐야? 어? 아, 숨 막혀. 어? 아, 나 전당포인 줄 알았어. 총기 보관.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총기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나 이거 총 너무 갖고 싶은데 없겠지? 다 빼갖고. 되게 좁아. 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치. 이렇게 총을, 이렇게 M16이나 이렇게 장총 이거를. 그치. 세워놓는 거구나. 이 정도 길이면. 여기는 뭐 장총 아니에요? M56 같은 거.
아, 그 M16이 뭐야? M16. M16, 오케이. 이건 뭐야? 통신 장비. 어, KT. 아, 나 전문가 같아. 어, 오늘 잘 데리고 왔어. 밥값을 하는 것 같아. 상세. 어. 대박이야. 여기는. 어? 근데. 금연? 누군가 여기서 이게 차 던적 같아. 그럴 수 있지. 노숙자 애들 다 막아놨으니까. 보온을 했겠지.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 여기 바깥에 불투명. 열어볼까? 아, 되나 뒷마당. 아, 쟤 아까부터 저기 뛰어다니는 거 뭐지? 저기. 쟤 뭐지? 아니, 네, 계속. 오빠, 이거 저쪽에 있대. 오, 난리 났어. 응, 이거 봐. 어. 아니, 너 계속. 쟤 왜. 계속 신기한 듯이 오네. 응, 우리가 신기하겠지. 그럼 여기가 행정반이고 무기 반납. 그치. 뭐 이런 걸 하는 거네요. 오, 같이 돌아, 얘네들. 아싸. 오, 이봐. 이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네모반. 어, 나 뭐 휘청휘청해, 막 잡아놀라. 어, 냄새. 뭐 있어? 아니, 걸레 하나 있는데.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 이렇게 자는 거지. 아니, 이렇게 자면 너무 숏다리 아니야? 키가. 아니야. 이 밑으로 다리가 들어가지. 다리가 들어간 거.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네. 건물을 짓는 거 보면 옛날식이죠. 어, 특히 좀 오래된 건물이야. 이 건축 기법을 하면 요즘은 노출 콘크리트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천장은 석고나 이런 걸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천장이 낮죠. 맞은편. 나 궁금해 죽어. 나 꿈이 여군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 내무반을 내가 갈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다 이렇게 열심히 봐야지. 어, 다리에 쥐가 난다. 뭐지? 아니, 근데 여기서도 가끔 애들 패야? 많이 패지. 많이 패. 근데 뭐 느낌이. 아씨, 몇 대 쳐 맞는 느낌이야. 왜 내가 머리가 띵해. 막 대가리. 보통 창문이 여기 있고 그러면은 요 자리가 고참들 자리야. 제일 안쪽에? 그치. 쫄따구들이 다 밖으로 있고. 쫄따구들이. 아니, 옛날 사람 키가 작어? 애들이 누웠을 때 우리 군인 오빠들이 우리 아들 같은 조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건설 추정이 어느 정도 되지. 예전에는 평균 키가 작았잖아. 언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다 왜 형광등을 다 부셔놨지? 야, 형광등 오지게. 어, 뭐야, 계세요? 이건 뭐야? 아, 이런 데는, 좁은 데는 간부들이 자는 곳. 아, 독단으로? 어. 그러니까 당직 사관이나 이런 뭐 저기들이. 아, 이쪽은 바깥으로 나가는 곳. 어, 건물이. 뭐야, 이거 건물이 몇 개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게 폴리스 그게 아니라 성면 작업할 때 우리 발암물질이 있다고. 폴리스 라인이 아니고. 아, 발암물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접근 금지를 한 거지. 오, 깜짝이야, 이씨!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어, 책상인데? 여기는 이제 내무방 공부하는 거야? 통신병! 맞지. 통신실. 그치? 맞아. 야, 나 진짜. 여긴 통신시설이 있는 곳이야. 오, 잠바인데 군잠바 아닌 것 같아요.
어, 석수에. 왜 통신이나 이런 게 있는 거지? 잠깐만. 아니, 여기 왜 애기 의자가 있어? 그러게. 누군가가 열공은 했었나 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통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창문이 없잖아. 누군가 엿들을 수가 없잖아. 아, 그러네. 아니, 진짜 여기는 문을 닫으면 창문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 통신은 보안이라는 게 있잖아. 전기는 다 끊긴 거지. 다 끊었겠지, 동력을. 아니, 근데 왜 저기서 저희가 막 받는 소리가 나지 왜? 물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가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런 시설 같아 이게. 와, 이거는 좀 아까 거보다 넓은 거 같아요. 여기가 이소대. 이소대? 어, 여기는 뭐가 좀 이게 뭐야? 작업복, 어, 상의. 야상, 장갑, 뭐, 작업, 하의, 뭐, 이거 개수, 봉지 이렇게 띄워놓는 건가 보다. 오, 이거 봐라. 뭐라고 써있어? 주간, 간주, 순경, 시경, 야간, 투시경. 아, 나 투시경 갖고 싶다. 여기 이소대라는 데는 물품을 군수품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소대인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다 해놨겠지? 그 이상한 특유의 냄새가 있네. 이 옷장을 열 때마다. 옛날 시골 장롱 열을 때 그 냄새. 아, 곰팡이 냄새도. 아, 이것도 근무일지네. 근무조. 그래서 저격조. 훈련. 그럼 저격하는 거는 총 쏘는 거. 이거는 고의적으로 뜯은 거잖아요. 그렇지. 고의적으로 천장을 다 뜯어서 이거는 총 놓는 거잖아. 어, 총. 소대장, 선임부사관. 아, 유창은 왜 다 깨는 거야, 맨날. 이봐, 일부러 깬 거. 아, 진짜, 지금 흉가 체험 유튜버도. 아, 신발. 혹시 이거 야, 축구화 발, 아니에요? 어, 근데 발이 굉장히 크네. 이, 아, 군인 아저씨들도 체육대회를 하니까. 워커, 오리지널. 군인 워커네. 워커도 있지만 왜 노가다 신발도 있지? 이제 작업화. 군인들도 작업을 해서. 그거는 용접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벌초. 벌초. 예초 작업할 때. 어. 돌뛰지 말라고. 어, 이야. 아니, 그러면 이게 꽤나 큰 거네. 그치. 지금 이게 세 번째. 네, 섬찟하게 신발. 그러니까 여 부대의 인원이 앞으로 몇 칸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400여 명 근무한 부대 같지. 그 사이즈가 좀 있다는 얘기네. 아, 저 끝에 봐봐. 아, 쟤는 또 있어. 너는 응?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저 끝에. 저 끝에. 저 바깥에서 지금 저 나무 그치? 저거 왼쪽 보여. 창문 어, 오. 계속 보고 있어. 너 여기 지방용이냐? 어. 말을 해, 말을 나한테. 초코파이다. 초코파이. 야, 초코파이를 여기. 초코파이를 왜 뿌렸지? 초코파이를 뿌렸는데 여기 못한 가방이 있어. 남자 메리어스. 아, 여기가 공군인가 봐, 쌤. 왜? 공군이라고 써있어. 아, 이게 군복이잖아. 이게 공군 정비복이야. 아, 그럼 여기 공군이 맞니? 어. 그럼 바지는
저 바지 아니에요? 저건 추리닝 바지고. 이게 공군들이 입는 그 정비 하늘 때 입는 옷이거든. 확실해요? 아니면 뭐 말고. 어이 없다 진짜.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막 털어 제껴서. 이게 뭐지? 아 개인. 아 맞다! 나 찾았어 찾았어 이거 봐. 뭔데? 대한민국 공군. 어 맞네. 그러니까 이게 공군 기지고. 이거는 손톱깎이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마크를 맞아.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공군. 아 근데 여기 문구가 참 재밌네. 뭐라고? 비밀없고 비밀없다. 비밀없고 비밀없다. 투명한 공군이었나? 그런가 근데. 봐. 아, 겁나 넓은데? 어. 아 여기가 끝이다. 아 그래. 그러면 나가서 길 없어, 없어. 쌤. 여기 가시덩굴이가 저기 뭐야? 휴게실. 어이구. 여기는 빨래 널고 막 그런 데가. 아니 근데 왜 저거 좀 화경이 맞는 거 있잖아. 들어가 볼까? 자가 한번 훑어보면 저 끝에. 가보자. 근데 이게 누가 다 밀었어? 이게 누가 다 밀었어? 이게 누가 다 밀었어? 봤어. 어 진짜 누가 다 밀었어. 여기 뭐지? 지금 저 끝에 자 봐. 스팟이 있어 왜? 자. 아니 얘를 치워야 내가 가까이서 내가 치워줄게. 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벌레가 무서워. 이거 뽕나무야 뽕. 아 그래? 여기가 뭐 여기 옆 끝에 철조망인데? 철망 출입구 막는 그런 건가 봐. 그럼 혹시 군대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나? 안 키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군대에서 자는 거 알려주는 시간인데? 여기 부대가 있어? 아니 없지. 이거 폐군대인데. 이게 지금 몇 시야 우리? 9시, 10시. 10시 저... 취침 시간. 그럼 지 혼자 저렇게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군대 없잖아. 뭐야 여기 폐부대라며. 시간 알려주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왜 울려 여기서. 10시에 여러분 10시에 울렸습니다 진짜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전기도 아까 다 끊겼잖아. 맞다. 나 소름 끼치는 것 봐. 아니 전기 다 끊겼잖아 여기. 전기가 이게 다 끊긴 거 아니야 장쌤? 다 잘라놓은 거야? 다 잘라놓은 거지 이제. 전기는 다 끊긴 거지. 다 끊었겠지 동력은. 냉장고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반이야. 부대의 행정을 여기서 보는 거지. 뭐지 지금 이 상황이?